안녕하세요. 오슬지의 맞짱 당구 오프로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인 제가 레슨을 시작을 할 건데. 네네. 이제 감당구도 사실 어느 정도 시스템의 베이스에 의해서 이제 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도 제가 가르쳐 드릴 거고. 저한테 얘기하셨던 게 그 시합에 있었을 때 내가 좀 어려웠던 공을 오늘 레슨에 해달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살짝 배치를 봤더니 짱꼴라, 비껴치기 짧게, 뭐 네. 이런 느낌인데. 그 부분은 일단은 제가 오늘 감각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가시죠. 이 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이 공을 치기 전에 네. 우리가 연습을 해야 되는 게 있어. 당점만 찾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찍는 포인트는 똑같습니다. 여기 당쿠션 있죠? 네. 당쿠션 한 3포인트 정도, 2포인트 정도를 찍어서 네. 나한테 내 큐 라인으로 오는 당점을 찾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제가 시범을 보일게요. 플러스 2를 치는데 이렇게 보통 1팁 정도 주거든요. 상당 1팁 정도 주고 1팁 반 정도 느낌 주고 이렇게 쳤을 때 네. 저한테 오는 당점을 찾아야 돼요. 지금 조금 짧아졌죠? 네. 그러면 이제 당점을 조금만 더 빼보는 거예요. 어? 저한테 큐 라인으로 정확하게 오죠. 네네. 이 당점을 찾는 거야. 아, 이거를 여기다 놓고 하는 건가요? 아무데나 놓고 치셔도 똑같아요. 당점 회전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회전을 조금 더 주시면 되죠. 네. 요거부터 찾고 시작을 할 거예요. 오, 좋다. 자, 이거를 제가 왜 설명을 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공을 쳐야 되는데 네네.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나한테 오는 위치대로 오면 이 공이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맞아요. 맞죠? 네. 쳐보세요. 공의 신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오, 굿샷. 또 연습해보세요. 이쪽에서도 이게 정말 똑같이 옵니다. 큐 들지 마시고. 네. 안 왔어요. 네, 그러면 회전을 조금 빼면 되죠. 이 부분을 진짜 잘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 좋다. 네. 느낌 왔어요?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코너를 쳐가지고 네. 코너에서 코너를 쳐서 회전 맥시멈을 주고 쳤을 때 어디가 떨어지는지. 저는 27 매겨치면은 그러게 되고 안 매겨치면 25 떨어지는 것 같아요. 여기에? 네. 25에 떨어져. 25 정도? 네. 여기 떨어지잖아요. 네. 이제 여기서 응용을 할 거예요. 똑같은데 이렇게 있을 때 회전을 방금처럼 주고 치게 되면 네. 저 코너를 맞으면 이쪽으로 떨어질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여기로 오려면 어떻게 돼요? 회전을 좀 빼야 돼요. 조금만 빼면 되죠. 그리고 회전을 두께가 어렵다 그러면 여기나 여기를 주게 되면 그만큼 더 길게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 선택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응용을 한번 해서 쳐보세요. 두께를 회전을 많이 쓸 건지 아까처럼 덜 쓰고 칠 건지. 나이스.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치셨어요? 일단 제가 편안하게 잡을 수 있는 회전을 주고 그렇게 되면 저 코너보다는 앞쪽에 뒤쪽에 맞을 거니까 회전은 뭐 비슷하게 뒤를 보고 친 거죠. 그런 식으로 응용을 하시면 돼요. 여기서도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 떨어지면 되잖아요. 네. 우리가 출발이 여기니까 네. 이제 회전을 많이 주고 칠 거면 요 정도 떨어질 거면 제가 보기에는 저기 한 1포인트에서 1포인트 반 정도만 네. 회전을 다 주고 치셔도 되고 얇게 치실 거면은 그 앞쪽을 해가지고 기존 회전을 주고 치시면 되고 그런 생각만 가지고 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떻게 치겠다라는
느낌만 가지고 한번 쳐보세요. 이제 응용을 해볼게요. 이 공이 예를 들어서 저희 코너를 맞고 이렇게 온다라고 했을 때 아까 정도의 당점을 줬을 때 여기 떨어지잖아요. 네. 그냥 평범하게 저기 코너를 돌았을 때. 네. 그럼 그 다음 좀 주고 치시면 돼요. 어. 네. 그냥 부드럽게 매기지 말고. 지금은 왜 더 짧아졌을까요? 회전이 많아서? 공이 밀려서. 공이 밀리면서 이제 회전이 생긴 거죠. 그럼 이럴 때는 당점을 내려서 밀리는 거를 방지해야 되나요? 요런 공일수록 개인적으로 조금 당점을 더 높게 줘요. 높게 준다고요? 네. 더 밀리지 않을까요? 더 밀릴 것 같은데 안 밀려요. 그냥 부드럽게만 쭉 던져보자. 어때? 안 밀리잖아요. 생각보다. 그죠? 네. 오, 득점 성공. 오.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왜 지금처럼 치라고 말씀드렸냐면 그냥 밀리는 각이에요. 보시면 회전은 다 주고 치면 그냥 밀려요. 그래서 짧게 떨어지는 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부드럽게 치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면 밀리는 각에다가 밀리는 당점을 주게 되면 더 짧아지거든요. 팍 꺾이니까. 네. 자, 제가 상단을 줬잖아요. 저는 지금 두께는 너무 마음에 드는데 그 두께를 자연스럽게 밀리는 각을 설정을 하려면 이 공은 무조건 키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못 미는 거예요. 그렇게 안 칠 거면 아예 오히려 더 세게 쳐야 되는데 이것도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이렇게 치실 거면 당점을 조금 빼고 밀리게끔 치시면 되죠. 그러니까 회전을 조금 덜 주고 저 공을 두껍게 밀어서 쳐보세요. 어, 좋다. 요렇게. 그쵸? 네. 어때요? 지금 느낌 와요? 네, 느낌이 왔어요. 약간 팁을 주자고 하면은 토끼샷. 토끼샷이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를 가장 많이 쓰는 선수가 허정화 선수랑 에디 먹스인데 아, 샷을 하면서? 네. 그러니까 전혀 조금 상관없이 다니잖아요, 공이. 이제 오프로님은 이제 스냅을 딱 쓰기 때문에 요런 느낌으로 가야죠. 요런 느낌. 어때요? 근데 약간 생소한 게 생각보다 너무 많은 두께여가지고. 그렇죠. 네. 어이, 좋아. 요 느낌이에요. 지금 조금 분리가 네. 확실히 다르게 됐잖아요. 네네. 요거를 빠르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문제를 또 내볼게요. 지금 똑같이 플러스 2를 치는 거예요. 네. 여기 떨어지면 되잖아요. 네. 이렇게 떨어지니까 네. 회전을 다 주고 이 코너에서 딱 뱉을 수 있게끔만 딱 치면 될 것 같아요. 신비의 45도라고 하잖아요. 네. 약간 그런 느낌. 그치? 지금 딱 꽂혔잖아요. 와. 네. 이런 느낌. 그 밀리는 두께 네. 장점 그것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첫 번째 숙제는 어느 정도 풀리셨죠? 네네. 그리고 두 번째 숙제, 이 공은 정말 어려운데 요 공을 맞춰가지고 출발이 무조건 코너에서 무조건 요 원포인트 안에서 출발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 저기다가만 다른 데는 다 안 쳐다봐도 돼. 요 안에서 내 공이 솟아 나온다라고만 생각을 하시고 치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 쿠션, 투 쿠션 지점이 중요한 거예요. 그치. 그럼 어때? 얘가 자연스럽게 길게 간다. 어, 이해도가 좋네. 이거 질문 정말 오늘 너무나 잘해주셨는데. 네. 이 공에 대해서 제가 또 응용편을 보여드릴게요. 응용편이에요. 요 공을 지금처럼 똑같이 치시면 돼요. 대체적으로 이런 공들 칠 때 회전 다 주고 어떻게든 코너 돌려서 이렇게 치시려고 하는데 그렇게 치시는 순간 이제 돌고 돌고 돌아 짧아집니다. 회전을 주고 치실 경우에는.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절대 쇼트로 스트로크를 하시면 안 돼요. 자, 보세요. 이 앞에 요 큐 라인이 쭉 들어가 줘야 돼요.
이렇게 들어가도 충분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요 Q 라인이 쭉 뻗어줘야 저 코너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만 스트로크를 하시면 짧아지죠. 그죠? 네. 이게 짧아지잖아요. 그러니까 Q 브릿지를 앞으로 쭉 내밀면 이런 현상이 나요. 아시죠? 네네. 다시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두껍게, 얇게 아닙니다. 네. 그치, 이렇게 들어가야지. 오, 나이스. 괜찮았어요? 이거 좋은데요? 레슨을 또 배워보셨는데 어떠셨는지 한번 말씀해주세요. 일단은 이런 배치들은 사실 제 치수의 사람들은 누구나가 생각할 것 같은데 되게 난구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네네네. 근데 오늘 또 말씀해주시는 응용을 말씀해주시면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그렇게까지는 난이도 있는 공은 아니구나. 그쵸, 네. 라는 생각에 안 쳐봤고 잘 몰랐고. 네. 두께를 안 쳐봤으니까 당점이. 네. 틀렸다라는 생각은 정말 한 번도 해본. 네네. 적이 없어가지고 제 혼자서 당점을 조절하면서 치기는 사실 어려운 실력이라서. 네. 오늘 되게 유익하게 배웠던. 네.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클로징 해주시죠 이제. 네, 여러분 안녕.